엄마, 나 운 풀렸어. 운 플러스. 이 사람 앞이 캄캄해.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노라 그렇게 나와요. 이미 계획을 세우고 한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람 옆에 또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달라붙어요. 어머머. 억울하고 분하다. 네. 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? 얘 앞으로 뒤도 죽어야지 뭐 어떡해. 백운산에서 모셔온 동자가 귀신같이 맞춘다. 동자 이름은 따능요. 35년 된 국내 신점 10대 명인.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. 운플러스가 8번째로 선정한 인천 후강입니다. 제가 오늘 사주 예. 바로 넣어볼 테니까 네네. 오늘은 선생님 좀 힘들 수도 있고 네. 이제 제 가치관을 정립을 했어요. 네. 무당의 역할이 산자와 죽은 자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잖아요. 그렇지. 그래서 제가 죽은 사람도 갖고 왔으니까요. 네. 순서는 너 막 죽은 사람 다 갖고 온 거 아니야? 아, 다는 안 갖고 왔고 힘드시니까 선생님 제가 체력을 생각을 해야 돼서 네. 최대한 그래도 추려서 갖고 왔으니까 오늘 잘 좀 맞춰주세요. 1999년이에요. 정씨 여자 사주 들고 왔거든요. 생일도 뭣도 모르고. 생일을 내가 모르겠는데 네. 안 나오면 뭐 어쩔 수 없고. 성만 정씨예요. 네. 그냥 칼날 같이 봐주셔야 돼요. 알았어요. 시작합니다. 이 사람 앞이 캄캄해. 젊잖아. 젊은데 캄캄해요. 왜? 희망이 없다. 빛이 안 보인다. 무슨 자기 신세를 망칠 일을 했나 봐요. 그래서 빛이 없고 앞이 캄캄하다. 나이는 25밖에 안 먹었지만 요리 사람은 생각 방식도 생각도 다르다.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노라 그렇게 나와요. 나는 모르겠어 그렇게 나와요. 네. 그래서 세상 끝난 걸로 나와. 빛이 없고 빛이 안 보여. 이 사람 살아있어요 근데. 혹시 이 사람이 네. 타인을 딴 사람을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? 일단 저도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나오는 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. 아니, 있는 그대로 나오는데 빛이 없어요 첫째는. 연희 사람은 틀리다. 근데 이 사람 옆에 또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달라붙어요. 어머머. 하나 붙어서 네. 막 억울하다 그래. 억울하고 분하다. 네. 나는 원통하다. 남들처럼 피어보지도 못하고 남들처럼 살아보지도 못하고 무슨 꿈에 빠졌는지 무슨 네. 홀린 식으로 다 갔다 그래요. 근데 이 정씨 이 여자는 살아있어요? 죽어있어요? 이 사람은 생존에 계시죠. 그러니까 근데 생존했는데 빛이 없어요. 빛이 없고 앞이 캄캄하고 살아있어 살아있는 목숨으로 안 나와. 이 사람이 이거 전보러 오면 뭐라고 얘기하실 건데요? 이 사람 전보러 오면 난 가라고 올 것 같아. 어? 가라고. 돌아가라고? 응. 왜? 너도 인간이냐? 너도 사람이냐?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너는 인간도 아니다. 개진성도 할미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네. 요새 세상에 죽으면 낙골당 가서 막 화장대 화장해서 낙골당에 모셔주고 울고불고 하는데 할미면 인간의 탈을 쓰고 검은 머리 아니야 이건 사람이 아니게 나와요. 나 전보러 오면 가라고 올 것 같아. 네가 뭐가 좋다고 앞날을 보러 왔니? 뭘 보러 왔니? 응? 그럼 난 내쫓을 것 같아. 아까 그 옆에 계신 분 뭐 얘기 좀 들어보시죠. 옆에 있는 사람 비슷한 사람이 오는데 막 울어요. 나는 너무 억울하다. 분하다. 내가 왜 인간의 말에 끄임에 빠져서 나 죽을지 모르고 예? 내가 왜 그렇게 했던가. 난 죽은 혼이라도 넋이라도 죽었다 그래. 나는 억울해서 네. 혼이라도 이거 살게 안 놔둔다 그래. 너무 분하고 억울하대요.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? 상황을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. 근데 이사 정 씨라는 이 아가씨잖아요. 이 사람은 몇 년 전서부터 왜 예. 탐정 소설 그런 거 있잖아. 예예. 예. 그런 걸 미리 계획을 해왔어. 뭐 3일 전에 계획한 게 아니라? 3일 전 게 아니라 2, 3년 전서부터 이 머릿속에는 인간 세계에서 얘는 사람을 연구를 했어. 사람을 어떻게 연구했어?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람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뭐 그 쾌감이 어쩔까? 이런 건 어쩔까? 그런 식으로 그렇게 비셨고 인간이 아니야 얘는. 세상에. 그 죽은 분 무슨 꼬들김에 넘어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? 그러니까 이 정씨 아가씨가 뭐 요새는 세상이 좋으니까 핸드폰으로도 홀리고 뭐 문자로도 카톡으로 홀리잖아요. 그런 식으로다가 어떻게 좀 홀린 것 같아. 조금 더 구체적으로. 그러니까 그리고 변장술을 했다 그래. 에? 변장술도 써놓으라 그래. 이미 계획을 세우고 한 것 같아. 그러면 어떤 사이였어요? 아예 모르는 사이였으면 아는 사이였어. 억울하게 죽은 아가씨를 네. 눈여겨봤어. 하루 이틀 눈여겨본 게 아니라 지켜보면서 이렇게 너 정도면 내가 이렇게 너무 오겠구나 그런 식으로 그럼 지도 죽어야지. 안 그래? 멀쩡한 피부지도 못한 사람을 죽였는데 지는 사람은 되겠어?
근데 그렇게까지 사람을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? 아까 전개 나온 데는 이 사람이 살인도 순간적으로 한다 그러잖아요. 네. 그죠? 이 정씨라는 이 아가씨는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상상을 하고 행동을 했노라. 그렇게 나와요. 그러면 지금 이 25살 정씨 여자 조상 중에 이런 약간 정신 상태가 그런 게 유전적으로 있어요? 아니면 이분만 돌연변이처럼 툭 튀어나온 거야? 아니 정씨 가족으로 봤을 때 집안 내력으로 그런 건 안 보여요. 아예 없어요? 그런 건 없는데 얘만 좀 유별나네. 좀 아니요. 특이한 사람이야. 그러면 그냥 사람을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의거해서 재미로 죽였어요? 그렇게 볼 수도 있지. 우리가 생선 이렇게 썰듯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닭 이렇게 썰듯이 말이 돼요? 미리 얘는 계획을 했고 머릿속에 미리 짰고 소설가 소설 쓰듯이 이미 머릿속에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. 각본. 나 너무 소름. 그 소름 끼치지. 무서운 애야. 근데 이런 애가 우리 집에 점을 보라. 난 당장 내쫓. 나 죽을까봐 싶어도 내쫓지. 얘 앞으로 어떻게 돼요? 얘 앞으로 지도 죽어야지 뭐 어떻게. 법의 심판에 맡겨야지. 근데 지금도 지 잘났다고 하잖아. 그런 것 같은데. 죄를. 죄를 인정을 하면서도 하고 싶어 했다. 당연하다.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. 근데 어떠한 상처가 있었어요? 마음에? 마음에 상처도 있고, 얘가 약간 우울증 증세도 있었고, 좀 정신이 어떻게 보면 올바른 정신은 아니야. 머리는 똑똑하면서도 조금 요랬다 저랬다 하는 거 있잖아.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때는 어떠한 꿈을 가졌던 젊은 여자였어요? 이런 생각 안 했을 때는 그것도 괜찮은 아가씨였어요. 꿈도 있고, 뭔가는 빛도 보였고, 지가 그랬는데, 지 마음과 뜻대로 되지도 않고, 세상 살아도 세상도 원망도 하고, 부모도 원망도 하고, 너도 원망, 나도 원망, 원망 속에 쌓였어, 얘. 근데 이런 행동을 할 때, 잡힐 줄 몰랐어요? 그 지 생각은, 내가 이렇게 해서 아르바이트를 다 성립해서 개놈은 아니겠지 했지만, 안 잡힐 수가 없지. 저 집에서 깜빡하지 않았냐고 갔을 거 아니야 지금 현재. 법의 심판 안 받아요? 받고 있어요. 받고 있지. 네. 심판에서도 참 머리 아프겠네. 어떤 면에서? 얘가 오락가락하니까. 아 진술이 달라질 수 있어요? 나이도 이제 25개 안 먹은 게 앞으로 창창한데 앞날을 지 신세로 신세를 줘준 거 아니야. 어떻게 보면 인간이 아니지. 인간의 사람에 탈을 썼다고 할 수가 없지. 만약에 무속적으로 이런 사람이 환생을 한다 그러면 뭘로 태어나요? 환생도 못하지. 이게 무슨 환생이. 환생해도 제일 못된 게 태어나갔지. 대부분 보면 이제 저희가 일할 때 뭐 이렇게 진자리 하다 보면 이렇게 표적 주는 게 있어요. 그런 거 보면 진짜 못되게 살고 살생 많이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뱀이 많이 되더라고. 아 그래 뱀으로 다시 태어나? 그러니까 못되게 살다 죽은 사람들은 극락도 못 가고 천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불꽃에도 못 가고 환생해도 제대로 되는 환생이 못되지. 제일 못되는 환생이 되는 거지. 그러면은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또 벌어지겠어요? 올해 안에? 말도 안 되는지 벌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제 영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하랑 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쓸 곳이 점점 없어집니다. 맞아요. 설 자리가 없다. 세상이 그렇죠. 취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다 보니까 못된 사람 할 수 없노라 그래. 그러다 보면 얘도 그렇게 했지만 또 얘를 위해서 이런 데 흥미를 느껴서 젊은 애들이 나도 한번 해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전혀 없다고는 못 봐. 예 알겠습니다. 저기 제2의 고유정이 대신 정유정이라고 살인사건. 정유정이 누구야? 저도 이제 뉴스 솔직히 좀 안 보는데 바빠갖고. 나도 뉴스 나 볼 시간 놓고 끝나면 피곤하고 씻고 자기도 바쁘고 근데 죽였어요 사람을. 여자를 죽였 동년배를 죽였죠. 그래서 뭐 캐리어요? 캐리어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즐겁게. 그러니까 흥미삼아 했다니까. 말이 돼요 그게? 계획을 세고 하느라고. 네. 알겠습니다 선생님. 그 소름 끼치지. 네 좀 저는. 근데 앞으로 이 일이 없어야 되는데 또 있을 것 같아요. 선생님 방을 들으실 때. 네. 또 있다. 그래. 있다 그러는 거. 네, 있을 것 같아. 그렇죠. 근데 얘는 잘못된 거야. 이 뇌가 잘못됐어.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. 네, 이럴 수는 없어. 알겠습니다. 시즈 조졌지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